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3분기 전국 토지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. 전국의 토지 가격은 0.3%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. 2분기 대비했을 때는 0.11% 정도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년 동월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역시나 0.48%가 축소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추이는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에 집가가 상승한 거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그 회복세는 뜨겁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. 그러니까 수치 자체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올해 3분기,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9월이 되는데요. 전국 토지 가격을 본다라면은 전국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0.03%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서울이 0.44% 정도 상승을 해서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서울 못지않게 수도권 일대 주택가격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경기권 보면은 0.36%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 보면 이제 세종이 0.34% 정도 됐거든요. 세종이라는 지역이 한때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. 2020년도 4.3분기나 4.4분기 보면은 4.59%, 3.6%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고, 이 뜨거운 열기 자체가 2021년도 1분기하고 2분기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. 그만큼 이 서울과 세종, 경기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지금 토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. 왜냐면은 최근에 이 토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분양을 하다 보면 분양 원가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토지잖아요. 근데 이 토지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지역의 분양 시장의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또 금융비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추이에 걱정들을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을 보면은 분양가가 96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.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6.5% 정도 상승을 하고, 그 다음에 분양가 산정을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택지비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지난해 서울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11.21%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죠. 그만큼 이런 전국의 토지 가격이 향후에 이 공시 가격하고 이 공시지가의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분양시장이나 청약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들이 있다. 하지만 이런 과열된 그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, 왜냐하면 최근에 분양가격이 높아지면서 이 서울하고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지역들도 서울의 그 동향에 빗대어서 가격을 인용을 하고 어떤 분양가를 산정을 하면서 분양을 다시 하다 보니까 막상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불구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높아진 지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전국 평균보다도 못 미치고 한참 못 미치는 지역들 어느 지역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0%이기 때문에 0.3%에 한참 못 미치는 거로 보여지고요. 경남도 0.05%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전남도 0.04%, 그리고 울산도 0.04%, 부산도 0.09%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너무 과한 분양가는 고민을 해보고, 나중에 그러면은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
소위 공항 매수를 하는 거, 이런 것들에 대해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. 신중하게 주변의 가격하고 시세 흐름, 동향들을 파악해보고 조정되는 지역들이 있으면은 고려를 해본 다음에 매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보면은 전국도 1분기에는 -0.05% 정도 하락했고요.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하고 또 올해 1분기는 -0.18%, -0.12% 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. 세종 아까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드렸죠. 작년 4분기 -0.25%,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도 -0.04%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도 이런 서울하고 경기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뛰어나가는 구조고, 최근 분양 시장이라든지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고려해 본다면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겠지만,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있습니다. 부산을 비롯해서 광주라든지 또는 제주라든지 경남 이 지역에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시장의 동향이나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2분기 대비했을 때 0.11% 상승한 토지 가격, 전국적으로는 0.3%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이 회복세에는 있지만 예전 대비했을 때는 낮은 수치다